사랑하는 빠이상독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어느덧 1월의 두 번째 금요 기도회 날이 되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금요 기도회 시간을 지키고 함께 기도함으로 올 한해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너무 무지할 정도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 마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착한 천사가 있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또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는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 악한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방해하기 위하여 오늘 성도들을 또한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부패한 상태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가 스스로 마귀의 존재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객관적 사실에 무지합니다. 이 존재, 마귀, 이 대적자, 이 고소자, 그리고 불화살들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의 성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을 훌륭하게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교활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나 정세나 권세나 귀신들과 같은 존재 따위는 없다고 속삭일 때 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마취되고 미혹됩니다. 교회는 잠에 빠지며 싸워야 할 전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너무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를 너무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 존재의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이 영적 존재인 마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도 이 존재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마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용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스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마귀입니다. 또한 우리가 루시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마귀는 한자입니다. 어떤 것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탄, 마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대적자, 반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 마귀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원에 대해서는 신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이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마귀의 기원으로 보는 것 또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이 두로왕에 대한, 두로왕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로왕의 교만함과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모습이 사단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기원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15절에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나 이 본문은 두로왕의 교만을 하늘의 영광과 비유하여 설명한 것일 뿐 사단의 기원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법적 행정을 맡은 존재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또 마귀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바벨론 왕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 이것은 바벨론 왕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가 그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마귀의 기원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마귀를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신이신 하나님과 악한 신인 마귀의 싸움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의 모든 권세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과 악의 근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좀 뒤로 하고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속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도 속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성령님의 모든 은사도 위조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꾀고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기꾼과 같은 겁니다. 그는 인간의 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가장 귀한 영적인 존재임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동물들처럼 본능에 살고 정욕에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동물처럼 본능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거짓의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수고를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의 아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진리를 참되게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마귀의 거짓말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이셨기 때문에 빛이 오시자 어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원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아무리 수고한 것이 가득하다 한들 죽음은 그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마저도 놓고 떠나야 합니다. 죽음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이 사망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고 우울감과 절망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심판으로서 온 것이었습니다. 죄의 심판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죄의 심판의 결과인 사망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심판을 이기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전의 죽음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장은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귀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요한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격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한 가지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놓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첫 번째 활동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한 일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부당하다, 인색하다, 믿을 수 없다. 가장 좋은 것을 감춰두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심어준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말에 인간이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마귀의 권세와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망에 거합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이 세상 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묘사합니다. 마귀는 신자들에 대해서도 대항합니다. 그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는 와서 책망하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절망, 우울함, 자포자기의 길로 끌고 가려 합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 들린 청년이 무덤가에 거하며 자신을 자해하는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불경건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합니다.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불만족과 더 많은 고통이 공존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마귀는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는 유한합니다. 욥기서 첫 장에서 우리는 마귀가 욥에게 특정한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혜 가운데서 마귀가 종말까지 일정한 분량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마귀의 능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이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한 곳에 있을 뿐이지 무소부재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 동시에 나타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는 간교하고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죽음으로 이끌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마지막 최고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마귀는 인간보다는 지혜롭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마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며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군대에 귀신 들린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마귀의 최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정행에 갇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봅니다. 원형극장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죽였을 때 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략을 수정했다. 박해 대신 자유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사람들을 돈과 명예를 쫓는 데 집중하게 하자. 그들이 너무 바빠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도록 하자. 교회의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자. 은혜와 거룩함이 파괴될 것이다.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교인들을 예수와 진리에 무관심하게 하자. 그들이 세상과 교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혼란스럽고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실 세상의 혼란스러움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마귀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기 위하여 더욱더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도리어 이 시기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며 도리어 이 시기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이며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으로 여전히 사망의 왕노릇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가운데 힘써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또 특별히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